저기에 초가집이 있네. 이 그동안에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한옥은 많이 봤는데 이 또 초가집은 또 처음입니다. 아, 한눈에 봐도 수백 년은 되어 보이죠? 아, 예. 제주식 돌담, 이 제주식 지붕.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? 실례지만 몰래 좀 봤습니다. 할머님이 계시네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양해를 구하고 대문 안으로 향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할머니, 저는 김영철이라고 합니다. 네, 네. 어머니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? 97이요. 97이세요? 오, 근데 이렇게 아직도 고우세요. 귀 막고 눈 어둡고 다리 내려전 수술로 해놓고 난 오몽도 못해. 아, 그러세요? 이 집이 몇 년이나 됐어요? 300년 됐죠. 오, 300년 됐구나. 이디서 난 사람이 100이 넘어지나. 네, 네. 옛 제주 읍성 내 민가는 대부분 초가집이었다는데요. 초가집에서 함께 7대째, 그 역사만 무려 300년. 할머니는 이곳에서 일남 2녀를 키우며 60년간 이 집에서 거주해 오셨는데요.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이 초가집만은 꿋꿋이 옛 모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. 초가지붕에 올리는 지풀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포근한 친환경 건축 재료. 다만 오래 두면 썩어서 비가 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야 한답니다. 300년 초가엔 옛 선조들의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것도 남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물을 채워서 여기다 이렇게 뿌리면서 내려놓는 그 돌이 허벅돌. 아, 야. 1923년생, 올해 나이 97. 할머니는 훗날 자신이 입고 갈 수의를 미리 준비해 두셨답니다. 이건 장호. 야, 얼굴 싸는 다 이것도 아기한테 빚이야. 자식한테도 다 빚이니, 빚지면은 안 되는 거는 자기 양으로 다 이제 우리 제주도 분들은 다 이렇게 놔둬.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어머니. 아마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셨을 겁니다.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부터 하나 둘 초가들이 사라지더니 1984년 제주 전국 소년 체전을 앞두고 모두 정리됐다는데요. 300년 된 고택. 아, 정말 이 나무들만 봐도 이 집이 오래된 집이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. 남들은 모두 기와집으로 바꿔도 7대가 함께 살았던 집이기에 홀로 초가집을 지켜온 할머니. 그 뚝심이 제주 원